하마터면 빠질 뻔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분묘들이 빠꼼빠꼼 아주 좀 이상한 형태로. 동네 내부는 어때요? 상당히 좋죠? 간격도 아주 넓고요. 천안 아산 두 번째, 여긴 탕정면입니다. 가성비로 아주 훌륭한 동네라 생각되는데요. 근데 여기 정말 아까운 동네죠. 원래는 탕정지구 신도시로 계획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 무산되었죠. 그래서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주민 후기도 없네요. 근데 저 아파트 단지는 뭐냐고요? 천안 불당동 유명하죠. 하지만 딱 붙어 있는 건 아니고요. 산 하나 너머에 있습니다. 바로 여기 보이시죠? 요 아래가 바로 불당동 시내입니다. 이 마을에선 요 길을 통해서만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이따 내려가서 직접 확인해 보시죠. 동네가 꽤 크죠? 공사도 상당히 활발하게 여기저기서 진행 중입니다. 찾아봤는데요. 천안 아산 쪽에 자리 괜찮은 타운하우스, 단독주택은 모두 여기에 집중되어 있지 않나 싶더군요. 그만큼 입지가 괜찮다는 뜻이겠죠. 자, 과연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 내려가서 차로 한 바퀴 가볍게 돌아보시죠. 이렇게 한참을 굽이굽이 들어갑니다. 아직도 마을이 안 나왔네요. 그 전에 먼저 보이는 것은 공장, 창고, 상가들입니다. 이것들이 조금 지저분하게 이렇게 얽혀 있는데요. 자, 드디어 마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저쪽에 산 아래까지 마을이 쭉 깊게 형성되어 있는데요. 꽤 크죠? 이따 입지 분석 때 확인해 보시겠지만 산들이 마을을 빙 둘러싼 오목한 형태로 전부 다 남향받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샛길로 빠질 때마다 마을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는데요. 총 다섯, 여섯 개 뭐 그 정도 마을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마침 눈이 녹은 따뜻한 날이라 길이 완전히 진창이죠. 제 차도 여러 번 빠졌습니다. 아무튼 길이 아직까지 정비가 안 됐는데요. 길만 좀 정비되고 어느 정도 생활 인프라 들어오면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동네는 보전관리 지역이죠. 건폐율 20%, 용적률 80%, 토지 크기는 약 100에서 150평입니다. 그래서 이따 올라가서 확인해 보시겠지만 집 사이 간격이 상당히 쾌적하죠. 요게 바로 보전관리 지역만의 독특한 매력이죠. 삼성이 키운 동네 탕정면, 그렇게 불려지는데요. 탕정면 행정복지센터 중심으로 삼성 디스플레이와 협력사들이 쭉 들어와 있습니다. 그쪽에 고급 아파트 단지와 명문 학교들도 많이 있고요. 하지만 여기는 그쪽하고는 거리가 꽤 멀죠. 차라리 천안 불당동이 훨씬 더 가까운데요. 여기서 불당동 어떻게 넘어가느냐? 자, 바로 저기입니다. 저 샛길을 통해서 불당동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요. 바로 보이시죠? 아파트 단지. 거의 좁은 골목길 수준을 이렇게 통과해서 멀리 이렇게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없는 것보단 낫죠. 약간 양평 예술인 마을 흙천 넘는 그 외길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동네 내부는 어때요? 상당히 좋죠. 간격도 아주 넓고요. 집들도 제법 럭셔리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자, 요렇게 도니까 공사 중인 현장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잘 보이는데요. 저 앞쪽에 산들도 전부 깎아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까지 집들이 모두 올라오면 그야말로 예쁜 단독 마을이 될 것 같은데 가만 있어봐. 이거 차 빠진 거 아니죠? 자, 조금 더 내려가. 길이 끊겼네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다시 왔던 길로 가서요. 왼쪽으로 돌아서 이번에 다른 마을로 들어가 보자. 자, 여기도 분위기는 비슷하죠? 그나저나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개발 계획은 도대체 왜 취소됐을까요? 원래는 배방읍과 함께 아산 신도시로 함께 묶어서 개발하려고 했는데요. 2008년에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면서 탕정면 일대가 전부 취소됐다고 하네요. 덕분에 요 지역들에 빈 건물 짓고 알박기 해뒀던 많은 집들이 그야말로 닥쳤던 개신세가 되었다고 하네요. 아, 최근에요. 2020년 8월 아산 탕정 2지구로 일부 다시 지금 추진 중인데요. 약 108만 평, 계획 인구 46,500명의 대도시 사업인데요. 2022년 개발 계획 수립하고 2023년 착공해서 27년에 완공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이 마을은 쏙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단독 타운하우스, 사기업 시행사들의 천국이 되었네요. 항상 그렇습니다. 이렇게 개발이 쏙 빠진 곳은 업자분들에겐 기회의 땅, 물론 소비자들에게도 선택지가 넓어져서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가성비만으로는 충분합니다. 내부 도로도 이렇게 아주 반듯반듯하고요. 앞으로 집들이 얼추 들어오면 그 이후로 도로나 기반시설 이런 것들까지 모두 확충될 거라 예상되고요. 그렇게 되면 입지도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요. 이제 걸어서 자세한 팩트체크 시작해 보시죠. 아, 길이 끝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끊겼네요. 하마터면 빠질 뻔했습니다. 야, 지금 이 앞으로 엄청 큰 조경수 두 개가 서 있습니다. 좀 멋지네요. 이 위쪽으로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커다란 타운하우스가 조성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듯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왔습니다. 이 산기슭을 따라서 전원마을이 이렇게 예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저쪽에 보이는 게 위니아 딤체나 자동차 연구원 같은 그런 큼직한 시설들입니다. 이렇게 방향을 돌리면 저쪽에 산을 깎아서 열심히 지금 작업 중인 모습인데, 지금 보시면 분묘들이 빠꼼빠꼼 아주 좀 이상한 형태로 비석만 있는 곳도 많고요. 저쪽에는 그대로 놔뒀고요. 저것들 때문에 공사가 좀 딜레이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기초만 쌓고 아직 건축 중이지 않은 모습이 많이 눈에 띄는데요. 저기 지금 하나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겨울이라 날씨 탓도 있겠죠. 아, 이쪽은 눈이 쌓인 채로 그대로 지금 얼어 있는데요. 지금 왼쪽이, 그러니까 이쪽이 북쪽인데요. 이 눈이 녹지 않고 쌓여 있다는 것은 향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뜻이겠죠. 요런 것들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마을 바로 앞쪽에는 이렇게 큰 대로변이 나와 있습니다. 뭐 펜스도 없고 길도 삐뚤삐뚤, 또 이쪽에 버스 정류장도 없고요. 하여간 여러 가지로 좀 완성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을 전체가 산으로 폭 안긴 분지 형상. 북서풍을 막아줘서 아늑한 느낌이죠. 향도 모두 남쪽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인프라들이 영, 글쎄요, 조금씩 부족합니다. 먼저 교통. 큰 길로 나가려면 이렇게 굽이굽이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아까 보신 그 불당동 오솔길 둘 중 하나 태길인데요. 어느 하나 속 시원하지 않고 체한 듯 답답하죠.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을 안에 초중고는 아예 없고요. 가까이 불당동까지 넘어가야 합니다. 멀리 잡아서 천안 아름초까지는 8분 2.2km. 여기서 매번 픽업해야 하니까 솔직히 좀 비주드립니다. 또 생활 인프라, 대형 인프라도 전무하죠. 당연히 불당동이나 아래 배방지구에 좀 살짝 빨대 좀 꼽아야 하는데요. 여기서 이마트까지는 차로 10분 3km, 종합병원은 천안충무병원 17분 5km, 같은 거리에 순천향대 천안병원 16분 4.7km. 보세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들 그렇게 멀지는 않은데 뭔가 드나들기 무척 애매한 딱 그런 느낌 안 드시나요? 재밌게 잘 보셨나요? 제가 생각하는 이 마을의 장점은 이렇습니다. 또한 아쉬운 단점은 이렇습니다. 본 영상에 멘트 없는 풀 버전 영상이 따로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가셔서 찬찬히 훑어보셔도 좋겠습니다. 또 단독 전원주택 관련해서 궁금한 것들 제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지입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진정한 독립을 기원합니다. 주거독립 만세!